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국제항로 해양정보입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더웨이. 다들 크리스마스 계획 잘 세우셨나요? 중국으로 떠나시는 분들은 기분 좋은 여행 되겠습니다. 출발 시 인천의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날 나쁨을 보이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이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청정한 공기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인천항의 입출항로 선박 운항지수 보겠습니다. 모두 1단계로 안전한 여행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여행 정보 보겠습니다. 단둥으로 향하는 여객선 정보입니다. 동방명주 6호가 대기하고 있고요.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해서 다음날 오전 9시에 도착합니다. 뱃멀미는 걱정 없겠습니다. 뱃멀미 지수 좋음을 보이는데요. 다만 장시간 여행이다 보니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비약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둥은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종의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고요. 구름 많은 날씨다 보니 낮에도 영하 3도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석도는 동방명주 8호가 여행길을 함께합니다. 저녁 7시에 출발하고요. 다음날 10시에 도착합니다. 석도로 가는 백길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배에서 하룻밤을 보내다 보니 예민하신 분들은 멀미약 챙기시기 바랍니다. 석도도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도 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 인천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